선수 입장한다.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. 我们要在主场投点什么呢? 원만도 목표 타이양전례. 얼마에 팔 건데? US 달러 2천만 불. 양채만 매진. 양채만 매진. 첫째, 지장소 확보. 우리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붓습니다. 둘째, 지형 파악. 건물 안의 구조,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. 앤드류. 아, 왜 이러고 나 혼자 시키고 있어. 맛있어. 자, 다음은 뽀빠이가 맡아. 뒷판에 도착. 보디가드 돈 수트케이스 두 개. 자, 카지노로 갑니다. 예니콜, 잠빠노. 얘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. 뭐 보소? 작업해야지. 그렇게 좋니? 레디! 액션! 빠는 금고. 이거 5초 만에 여는 끼워주고. 3초. 진범 모형!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? 我不带上去马口旁, 所以我们叫先机. 그 다이야 우리가 다 먹는 거야. 내가 저 마음만 정말 알고 있는데. 아이고 씨, 여동생들하고 일하려니까 불안불안하네. 영화를 본 지 이틀이 지나서, 예, 그쵸? 10일 날 봤으니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번 영화는 제가 본 근래에 본 영화 중에 유일하게 안 잤던 영화였어요. 이미 진지했다고 할 수 있죠. 그 이제 김수현 씨의 연기와 비주얼 그리고 그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. 좀 생각보다 아쉽지 않았나. 저는 좋았어요. 되게 일찍 퇴장해서 아쉽긴 했지만 방탈. 너무 미쳤어가지고 아쉬웠는데. 어? 이거 스포 아닌가? 몰라. 근데 나오는 동안은 난 진짜 훈훈하게 봤던 것 같아요. 아니 나오는 동안은 훈훈했는데 뭔가 너무 애취급당하고 그 연기력을 네가 발휘하지 못할 역할이고 전지현 씨가 맨 첫 장면쯤에 노출이 한 번 있잖아요. 이렇게 옷, 이렇게 타이즈, 전신 타이즈. 진짜 몸매가. 그 시사회 끝나고서는 어떤 기자가 안젤리나 졸리, 한국의 안젤리나 졸리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,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김혜수 씨의 비주얼이야. 실제로 보니까 더 빛이 나던데요. 저 진짜 너무 실제로 보면은 빠졌어요. 아니, 그 영화에서 왜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? 그러니까요. 미모를 다 영화에서 100%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. 그리고 이 영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촌스럽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중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홍콩 영화인가 한국 영화인가. 그리고 차라리 저는 김윤석 씨랑 김혜수 씨 러브라인이 꼭 필요했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. 화끈하고 통쾌한 범죄 액션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막 70년대 심파가 중간에 확 끼어들어서 난 당신을 오해했어. 그래, 나도 너를 오해했어. 이러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. 액션이 되게 통쾌한 느낌도 있었어요. 근데 좀 그 액션 씬이 그 영화에서 보면 좀 두 개의 줄기로 크게 나뉘는데 그 아파트, 부산의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그 와이어 액션인데 그 와이어 액션이 너무 길었어요. 그러니까 하여튼 김윤석 씨 비중이 너무 많은 게 난 불만이었나 봐요. 왜 나는 그래도 김윤석 씨 연기 좋았는데 멋있었어. 그리고 되게 이정재 씨가 좀 아쉽지 않았어요? 자기만큼의 그 역할은 충분히 해냈는데 어딘가 존재감이 좀 부족. 그거는 역할 탓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좀 역할을 뭔가 확 멋있지도 않고 뭔가 찌질하면서도 좀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김혜숙 씨가 되게 은근히 빛을 많이 내줬어요. 뭐랄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야 되나? 김혜숙 씨 연기는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죠. 저는 그 김혜숙 씨랑 둘이서 그 홍콩인가 마카오인가 이렇게 숙소에서 얘기 나누는 이과도주를 나누면서 그때 너무 그냥 여자로서 공감이 많이 가는 대사들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최동훈 감독은 지금 한 네 편째 개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범죄 재구성 빼고는 다 봤거든요. 근데 실망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신하균 씨가 특별 출연한 게 참 좋았습니다. 왜 이거를 홍보에 많이 써먹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가 PPL이 많이 거슬리지 않았어요? PPL?
간접 광고.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거? 간접 광고 되게 많았는데. 저는 그거는 그게 몰입을 해서 그런지 그건 눈치를 못 챘어요. 되게 사람이 많으니까 막 자기네 길이 이렇게 막 여러 명이 한 번에 나오는 씬이 있잖아요. 그런 씬에서 막 자기네가 합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되게 의식적으로 막 말을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. 막 그리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데서 막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좀 아쉽다는 느낌이. 영화가 되게 지역적인 데서 많이 설명하고 중요한 거를 놓친다는 느낌이 좀 뜯어보니까 하나하나씩 부족한 게 나오기는 했는데 나는 여러 번 좀 하나도 못 느꼈었어요. 그래도 어느 하나 어느 배우 하나 처지지 않고 다 빛나게 해준 것 같아.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감독의 시나리오 역량이지 않을까. 6개월 동안의 촬영 기간에 배우와 스텝만 있었습니다. 스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만약에 속편이 나온다면 어떤 얘기가 궁금해요? 속편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잔파노의 스토리가 조금 궁금하고. 진짜요? 네. 저는 오다수 씨 얘기도 좀 궁금해요. 어떻게 하다가 그... 아... 근데 그 영화에서 오다수 씨를 주인공으로 보고 싶진 않잖아요. 아 왜 그래? 너 얼굴 안 본다면서! 너 진짜 사랑 참여한다. 저 오다수 씨 좋아요. 웃긴다 진짜. 오다수 씨가 여기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. 주인공으로 보겠어요? 볼 거예요? 영화를 좀 뭐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기대되는 영화? 느꼈다. 그럼 그걸로 둘 다 통일합시다. 아, 해외 의미도. 다시 보고 싶은 영화. 다시 보고 싶은 영화. 네, 저는 정말 이 개봉하면 제 돈 주고 한 번 더 볼 겁니다. 어, 다시 보면 이제 대사가 좀 들리지 않을까요? 네, 딕테이션 하는 기분으로 들어가죠. 저 5점. 5점 만점에? 네. 저는 4.99999999. 아이고. 어딘가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었어요. 저는 그냥 제가 졸립지 않게 몰입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. 영화 도둑들 끝. 안녕.